스카펫 박사가 쓴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면 교수님은 항상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한 번도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대답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의학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바로 이 지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할 때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쉬운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다.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반대로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잊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겨자씨만큼의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죽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힘이 있습니다. 모름에 대한 깨달음, 다시 말하면 겸손, 낮은 것,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교만은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볼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때 교만은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위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사람 앞에 나타나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지고 내세울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겨자씨라고 하는 놀라운 소재를 선택합니다. 왜 놀랍습니까? 그 시대의 가장 작은 것의 상징으로서 겨자씨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작은 것의 일반적 표현으로 겨자씨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그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표현되어지는 단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실망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로마 위에 설 수 있는 나라, 로마 위에 설 수 있는 나라, 로마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로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려면 겨자씨가 아닌 다른 어떤 나무를 선택했어야 됐습니다. 어쩌면 부와 힘의 상징이었던 백향목 정도를 선택했어야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자가 낮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남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다. 지극히 작은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겨질 때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다른 풀보다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자라면 3미터를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라고 하는 그 씨앗 자체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씨앗 그 자체에서는 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져서 죽을 때 비로소 그 씨앗은 나무로 변형이 되어서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씨앗의 심겨짐, 그 죽음을 통해서 한 그루의 큰 나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늘의 겨자씨처럼 땅에 심겨져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겨자씨와 나무만을 생각하기보다 지극히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기까지는 겨자씨의 죽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은혜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일으키게 되고 그 큰 불은 세상을 비추는 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을 녹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욥기서의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비록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번성케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들이 여러 말로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 중에 발다시 욥에게 조언한 내용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나아질 걸세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무릎을 꿇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면 욥의 삶이 오늘보다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설 때 우리가 진정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록 아주 작은 자가 되는 것 같으나 그 작은 자는 작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사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금 안에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거대한 끝은 평범한 시작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성장하면 큰 나무를 이루듯이 비록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큰 자로 성장합니다. 시작은 비록 낮은 자의 위치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차곡차곡 쌓을 삶을 쌓아간다면 큰 나무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신앙적 미래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입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자의 헌신, 낮은 자의 섬김이 모이면 큰 산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배적 자리에 서기 위해 아웅다웅하며 갈등을 겪는 그런 공동체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며
허물 없이 어울리며 사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비록 작은 겨자씨로 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큰 나무로 성장케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겨자씨를 보지 나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겨자씨를 땅속에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겨자씨를 땅속에 심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곳에 나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묻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을 심을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를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뚝 서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작은 자로서 땅에 심겨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그늘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너무 크고 높은 것만을 생각하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너무 나 자신만을 생각하다 주님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심겨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소망을 누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